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이번에는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부장님 제가 네. 방송으로만 뵙다가 네. 실제로 뵀을 때 가장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부장님 얼굴이 연예인보다 더 작으세요. 그거 아세요? 아, 나 커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부장님 처음 뵀을 때.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실제 아니, 뵀을 때 들었습니다. 얼굴. 아, 정말요? 예. 여러분 스튜디오 놀러 오시면 커가 작은 편이죠. 저는 그렇게 막 소름 끼치게 작진 않고요. 그냥 박병창 부장님이 소름 끼치게 작으세요. 엄청 칭찬으로 연초 칭찬으로 예, 덕담으로 듣겠습니다. 덕담으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창의 은근히 아유 원래 잘생긴 얼굴은 크게 봐야 돼. 예,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 박병창의 마켓 인사이드 네. 오늘도 주간 시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부터 정리해보죠. 네, 지금 아침 오늘 10시에 열려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순서는 지난주 말씀드리고 지난해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네. 올해 흐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번 주 흐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0.05% 하락했고요. 다우가 1% 상승, S&P 500이 0.85%. 다우와 S&P 500은 신고지수를 냈습니다. 혼조 상태였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산타 랠리가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강세를 마감해서 1월 연초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다소 떨어진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좀 지나면 단기 급등한 것이 또 재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흐름이 전체적인 이제 심리가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실업수당 총 건수가 19만 8천 건인데요. 이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전반적으로 연말 연초의 쇼핑 시즌과 더불어서 소비 회복 기대로 연말 강세가 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그냥 아침이니까 짤략 깜빡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나스닥이 21%, 다우가 18%, S&P 500이 26%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는 마이너스 0.63%, 바이오 쪽이 가장 약했다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필반이 41% 올랐어요? 예. 삼성전자는 뭐 한 거야? 그렇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전체 지수도 그랬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시가 1월 첫날 시작할 WTI 선물과 선물이 48달러 시작했는데요. 고점이 85달러, 종가가 75달러로 마감을 했으니까 WTI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89포인트 레벨에서 96포인트까지 갔다가 아유, 95포인트. 그러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에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네. 겁니다. 달러 인덱스요. 원하는 시가가 1,088원, 달러 대비 1,088원 시작했어요. 고점이 1,200원이고 지금 종가가 1,188원 정도에 끝났으니까 이건 역시도 올라서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10% 물리고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걸 보면은 달러 인덱스나 원화의 흐름을 보면 우리 시장이 갑갑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시가가 0.93%에서 1.76%까지 올랐다가 1.51%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걸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화와 국제 수익률이 시작부터 많이 올랐다가 상당 부분에 아직까지 있어요. 즉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거와 서로 역의 방향으로 움직였던 우리 시장을 예. 보면은 우리 시장은 하단에서 박수권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저 지수들은 올해도 여전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부분에서는 실업률이 4.2%로 완전 고용에 근처에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는 CPI 6.8%, PC 5.7%로 연준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한게 지난해 네. 가장 큰 특징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올해를 본다면요. 제가 지난 연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S&P 500이 2019년도 28.8%, 20년에 16.2%, 작년에 26.89% 올랐습니다. 2000년 이후에 연속 3년 이상 상승하는 것은 2003년부터 2007년도인데요. 네. 2003년 오르고 2004년 오르고 2005년도에는 십자형이었어요. 연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올랐다가 2007년도에 또 변동폭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2007년, 2009년 이후에는 2년 오르고 1년 하락, 3년 오르고 1년 하락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3년 연속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작년 팬데믹으로 인한 무차별 유동성 지원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올해부터는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본다면 야, 올해도 급등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마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건 뭐 우리나라의 분석이 아니고 월가의 분석들을 보면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네. 보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좀 좋지 않게 보는 쪽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하게 있는 이유는 물가는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리고 고용 및 소비 정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올해 경기 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앞으로 가봐야 되는 얘기고요. 제가 보는 그 다음에 시장의 진짜 우려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요걸 보시는 게 올해 가장 중요하다고 진축.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요걸 좀 첨언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그 2016년, 17년 때 미국이 금리 인상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로금리에서 2.75%까지 상승을 했어요.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수는 언제 밀렸냐면 2018년부터 밀렸습니다. 왜냐? 2018년 1월부터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했어요. 즉, 지금 이미 나와 있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경로 자체는 시장이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연준이 실제로 대차대조표 축소한다는 얘기는 채권을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채권을 파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돈을 회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흔들 수 있다. 이게 언제쯤 나올 것이냐를 보는 게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박스권 조정 구간이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단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도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되 종목에서는 시총 상위의 주도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지 변동성이 적고 보다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들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1.15% 하락해서 2977포인트 마감을 했는데 이건 배당락이 있었으니까 이제 감안을 해서요. 코스닥은 2.6%나 올랐습니다. 103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배당락 후에 29일, 30일 이틀간 개인과 금융투자 수급이 다이나믹하게 반대로 움직였죠. 개인들이 코스피를 2.8조 샀고요. 코스닥에서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금투자는 반대로 2조 5천억 순매도하고 코스닥은 7,100억 정도 순매도했어요. 이것만 숫자만 보면 당연히 코스피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코스피에 매도가 나왔던 거고요. 배당량 매수했던 거는 매도가 나온 거고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그동안에 매도했던 것을 매수하거나 또는 테마 강세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강세나 로봇, 자율주행, AI, VR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세스 2022 이곳에 기대어서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1년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한국 시장 1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코스피가 3.6% 올랐어요. 아까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별로 못 올랐죠. 2월에 고점이 3,316포인트였고요. 고점일 때 상승률이 15.4%였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서 6.77% 상승해서 1,03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고점이 8월이었습니다. 1,062포인트였고요. 이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시차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전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코스닥의 고점이 1062포인트는 20년 만의 고점이라는 걸 알고서 올해의 시장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0포인트 넘어간 게 20년 만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은 65조 샀고요. 외국인들이 25조 원 매도, 기관들이 38조 원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연기금이 24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1월에 거래가 급증했다가 6월에 신고가 냈을 때 또 다시 한번 거래가 급증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시장은 좀 침체기로 들어갔습니다. 네. 환율하고 비교해 보면 여실히 나타납니다. 환율을 보시면요, 환율이 6월에 1,105원이었어요. 이후에 계속 올라가서 7월부터 시장이 조정을 보였는데 1,2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전히 우리 시장에는 환율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다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1180원 정도에 85원, 88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환율 흐름이 전체 시장의 지수를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거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까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10월 이후에 약 16조 원 정도 자금 유출이 있었어요. 이것은 매도하고 예탁금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예탁금 인출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들의 자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7월부터 5개월 하락 12월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추가적인 반등, 물론 제한적이겠지만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9월부터 3개월 후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신고지수 돌파에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조하네요. 코스피보다 훨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간단히 한번 이것도 짧게 전망을 좀 해본다면요, 코스피는 20년에 2020년 종가가 2,873포인트인데 2020년대 코스피가 30.75% 올랐어요. 저점 대비는 99%로 오른 거고요. 그리고 2021년 작년에 종가 2,977포인트 3.6% 오른 거거든요. 저점 20년의 저점 대비 바로 그대로 올랐잖아요. 그 고점, 저점과 고점을 보면 130% 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면 그 밑에 제가 화살표를 쓰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20년대, 2020년대 단기 급등을 했어요. 2021년도에는 당연히 고점의 차익 매물 욕구가 생기는 거고 반대로 기대의 매수도 있었기 때문에 등락을 보인 거죠. 2021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긴축이나 그리고 2022년 올해 이익성장 둔화 또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하락을 했어요. 2822포인트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2022년도에 좀 악재 요인들을 반영을 하면서 하반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올해 이익 측면에서 숫자를 본다면 반등할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유동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하락 측면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상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제한적 반등분이 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유동성이 제한된 가운데에서 돈은 수익률을 쫓아서 흘러가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지수의 제한된 반등이라고 판단한다면 시장 전체는 종목장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미국 시장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준의 대체대조표 축소 일정을 체크하는 게 올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실전 투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종목장세라면 어디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냐. 그럼 4차 산업 초연결의 성장 섹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스닥의 1062 이 포인트는 20년 만의 고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해종합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관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내용과 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매일 방송하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의 전략에서는 맨 마지막에 차별화 심화에 순응해라는 말을 제가 한 구절을 넣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차별화가 될 건데 차별화가 되는 거에서 많이 빠진 종목이 예를 들면 많이 빠졌으니까 오른 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장은. 올해장은 차별화라는 얘기가 뭐냐면 가는 애들은 더 많이 가고 안 가는 애들은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그 차별화에 그냥 순응해야 된다. 역행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투자 전략을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지표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에서는 5일날 나올 12월 FOMC 회의록이 나오는데요. 이건 금리 인상의 날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 대체대조표 축소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7일날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 나오는 게 이 두 가지가 경제 지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중국과 미국 공이 ISM 그리고 차이센 제조 및 서비스 PMI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오늘 지금 좀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악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그러니까.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게 시가총이 2조예요. 그래서 시가총이 2조 종목이 물론 거래 정지됐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 정지되고 악재가 나오면 다른 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다면 또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어디를 계속 봐야 되느냐? 여전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세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시장은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시무식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회사 사장님들이 자금 담당 임원이나 자금 부장 불러서 야, 다 갖고 와봐 빨리. 네. 이거 지금 안 봐도 훤하잖아. 출근하자마자 야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시가총액 1조 회사도 그러는데 우리 회사는 제대로 된 거야. 다 갖고 와봐. 정보 열어봐야죠.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금융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부 통제 저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지 않을까. 내부 통제가 돼 있는 아닐까? 회사에서 저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뭘 했을까? 한 번에 하지 짓이야. 않고 조금 조금씩 뭐 있었겠죠. 1,800억이면은 이걸 한 번에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그 얘기니까요. 예, 예. 그런 일이 있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내용이 나오면 근데 아무튼 이게 안 좋은 뉴스가 나왔고 시장 전체에도 그러니까 안 좋고요. 시가총이 2조라는 얘기는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연초부터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 굉장히 높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또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 종목 안 갖고 있어도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으면 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좀 IT 쪽으로 더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IT 쪽으로 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수출입 지표가 나왔었거든요. 수출입 지표가 이번에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네. 순위 8위로 무역 지수에서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렇다 본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중간에 오스템 인플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코스피는 제한적 상승뿐이 안 될 거다. 만약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3,00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 또 매물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 특히 연말 배당량 매수가 매도로 전환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뭐 언제까지 매도가 나올 것이냐. 외국인들은요. 3월 동시 만기까지 합성 포지션 구축하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국내 기관의 금융 투자는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 전까지 매도 그 안에 정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관심을 가질 건데 섹터 테마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여전히 SES 2022에 관련된 테마들이 지난 연말에 강했던 종목들이 여전히 계속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그러면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아침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이제 숨 좀 한번 쉬겠습니다. 네. 아침 10시에 시장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듣고 네. 또 좀 준비도 하시고 그쵸. 저도 빨리 돌아가서 봐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 마음이 급하게 좀 진행을 했는데요. 네. 뭐 차분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새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단절된 게 아니고 내 주식은 그대로 갖고 가는 그쵸. 거니까 변화가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에 작년 말에 있었던 투자 전략하고 여전히 이어서 가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아이디어의 뉴스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이 굉장히 격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신냉전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인권 문제 뭐 동계올림픽 보이콧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보니까 2021년 양국의 무역 규모가 20년 대비 30.2% 증가하면서 역사상 사상 최대 교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내부 내용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네. 중국이 대미 수출한 게 28% 증가인데 공상품이고요. 미국이 수입한 거는 36.9%나 증가했는데 에너지와 농산물을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미국이 맨날 중국에 해달라고 한 게 이거잖아요. 농산물. 네, 농산물하고 이거 네. 미국 거 사달라. 네. 많이 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서도 굉장히 많이 사줬고 그리고 또 반대로 미국에서는 중국에 값싼 공산품을 사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들이 우리가 버터로 보는 뉴스에서 보는 이러한 싸움과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과는 사뭇 다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한 측만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양쪽을 같이 보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됐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실업률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실업률 쇼크 정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빈농업 고용자 수도 나왔고요. 그런데 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 좀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주간으로 나오는 실업자 총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실업률은 4.2%, 요번에 4.1%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경제활동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어요.
채용 공고가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근데 비노 고용은 감소해서 뭐 20만 건 이렇게 쇼크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4차 산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구직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취업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구직 포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수치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아까 제가 그 대중 대미 수출의 내용이 뭔가 이런 것들처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더 구직이 많이 됐고 어떤 사람들 아직까지 실직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실제로 우리 주식 투자에는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세 번째 도수는 약간 민감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데요.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고 논쟁 중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EU에서 원자력 천연가스를 친환경인 녹색 분류체계로 분류한다. 1월 내에 분류체계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는 뭐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식을 떠나서요. 주식을 떠나서 이렇게 한 이유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후퇴하는 거예요, 자꾸. 친환경에서. 과거에 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꾸 후퇴하고 조금 더 시간을 늦추든지 아니면은, 야, 이거 지금 친환경에서 빼자라고 해놓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넣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으로 분류가 되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수혜가 돼가지고 또 뭐 돈을 벌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게 또 바뀌고 그러면은 금방 이것 때문에 또 손실이 나고 주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뉴스를 보실 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어떤 흐름으로 가지고 가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쪽의 원자력 쪽이나 기계 쪽에는 좀 호재성 재료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상위 ETF 20년에 5조 5천억 정도 ETF에 투자를 했는데요. 작년에 거의 10조 가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순위를 매겨놔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미국과 공이 봤더니요. 전기차 솔라티브,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100, 그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있어요. 인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2차전지가 있고. 제일 곱버스잖아요. 그죠? 예, 곱버스요. 그다음에 차이나 항생테크가 있고 그다음이 K메타버스 액티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뭐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건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 쪽에 저 순서대로인거든요. 투자한 순서대로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제일 크다는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해외 미국에 더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 미래의 성장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고퍼스라고 얘기하는 반대쪽 지수 쪽에 투자하는 쪽이 여전히 계속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장프로님도 고퍼스 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일부러 사게 해가지고 주가 받친 다음에 또 먹고 나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살짝 빠질 때 있잖아. 아. 아, 시장도 시장이지만 먹어야 되겠네요. 여던데는 수익 난 익절 종목이죠. 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간처럼 인식하고 판단하는 AI 반도체 성능이 10년 내에 1000배까지 높일 수 있다. IBM의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충분히 이쪽에서는 이슈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BM에서 1억 달러짜리 EUV를 통해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SKT도 이번에 CES에서 이거 저전력 반도체 이번에 출시한다고 선보인다고 얘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AI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반도체 연구에 빅테크들이 주도권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12월에 이거 테마를 이루고 있는데 올해 내내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계속해서 있으시면은 시장의 부침에 크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금융투자업계 259명 설문조사를 직간접 투자를 전부 다 설문조사해서 2022년도에 어디가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냐라고 했더니 1위가 당연히 해외 주식. 미국이죠 뭐죠. 네. 그죠? 미국. 예. 그다음에 국내 주식.
그다음에 달러 자산, 그다음 부동산, 그다음 현금, 그다음 해외 채권, 국내 채권, 암호화폐, 리츠 이런 순서였는데요. 이건 제가 일부러 가져온 것은요. 해외 주식에 더 많이 관심이 많다라는 것들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걸 보면은 해외 주식이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보다 많거나 그다음에 있는 달러 자산하고 현금이 비중이 의외로 높아요. 이 얘기는 올해 시황 전망을 그다지 이렇게 아주 밝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올해 시장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왜 뭐 2022년 작년 말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역대급으로 어렵다느니 또 폭락할 수 있다는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시황 자체를 우리 직접 투자자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뭐 시황이 맞았다 틀렸다고 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직접 투자해서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본다면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수 자체는 크게 재미가 없겠구나. 그냥. 올해 그렇다면 돈은 수익을 위해서 움직일 텐데 어느 쪽에서가 분명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차별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그것을 찾아서 추정하면서 다녀야 된다. 그 추정해서 다니는 것은 어느 쪽으로 많이 갈 것이냐. 어떤 또에는 어떤 경우에는 리오프닝 갈 거고 어떤 경기 민감이 갈 거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볼 때는 뭐 IT를 비롯해서 신규 디바이스에 있는 IT에 있는 하드웨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해외 주식을 저렇게 많이들 하신다고 하니까 네. 좀 부담도 되고 냉철하게 좀 아침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사명감도 있는. 아 근데 그 진짜 그래서 우리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라는 새로운 네. 프로그램을 한 세 달 됐나요? 네. 예, 론칭한 게 글쎄 뭐 워낙 수요가 느니까 그쵸. 제대로 된 투자 정보를 정확하게 드리는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데 확실히 시장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게 하자마자 3만 동접? 5만 가죠. 네. 5만. 4만 9,900까지만 가면 안 돼요? 5만 가면 우리 김프로님께서 차량 제공해 주시래요. 로드 매니저 붙여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저장해 넣었거든요. 네. 제 인스타그램에도 다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네. 저 정프로한테 얘기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없답니다. 아 주식이요? 네. 정프로가 또 그거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인데 네. 아, 그리고 오스템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쵸?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는데 오스템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비싼 거예요. 10몇만 원 하는 거 몇천 원 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실까 봐.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뉴스까지 투자 아이디어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